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10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경일 한글날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한글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신나는 동화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종대왕과 한글. 오늘부터 나란 일을 네게 다 맡기겠다. 세종대왕이 말했어요. 왜요, 아바마마? 세자가 눈이 둥그레져 물었죠. 그건 비밀이다. 내가 꼭 할 일이 있거든. 한 달 전 일이에요. 몸을 긁으며 책을 보던 세종대왕이 의원을 불렀습니다. 전하, 온몸이다. 헌데투성이옵니다. 의원은 얼른 온천으로 가라는 처방을 내렸어요. 아, 시원하다. 역시 가려움증에는 온천이 최고야. 그때 저 멀리서 꽃기어 다구는 소리가 들렸죠. 짹짹 새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듣던 세종대왕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야. 여봐라, 어서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여라. 여봐라, 어찌하여 길이 이리도 조용한 것이냐?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종대왕이 물었어요. 그러자 고을 사또가 얼른 달려와 아뢰었죠. 전하의 행차길이 행여 막힐까? 백성은 물론 개미 한 마리도 안심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세종이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네 놈이 감히 임금과 백성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냐? 내 오늘은 바빠서 그냥 간다만 다시 이런 짓을 하면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세종대왕은 한양으로 돌아오자마자 책을 펼쳐들었어요. 이거 알 듯 말 듯 하구나. 가. 세종대왕은 온종일 이상한 소리를 냈죠. 아무래도 전하께서 책을 너무 보시는 듯하옵니다. 정말 걱정이구나. 잠도 주무시지 않고. 왕비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얼마 뒤 세종은 정희공주를 불렀습니다. 공주야, 저작거리에 나가 백성이 쓰는 말과 사투리를 다 적어오너라. 네? 아바마마, 그건 무엇에 쓰시려고요? 그건 비밀이다. 나중에 알려주마. 정희공주는 궁 밖으로 나가 백성들이 하는 말과 들리는 소리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자로 적는데 어려움은 없더냐? 저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그 개똥이. 개똥이? 세종이 되물었습니다. 백성들 이름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개똥이인데 이걸 그대로 적을 한자가 없었사옵니다. 특히 똥자가. 그치, 똥자를 적기가 어렵다. 그래, 또 어떤 소리가 있더냐? 으라차차 씨름꾼 소리라던가 따끈따끈한 떡살슈 같은 말이 옵니다. 그래, 그런 재미난 우리말을 적을 한자는 없지. 마침 떡 이야기를 하니까 배가 고프구나.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곧 잘 차려진 고기밥상이 내왔죠. 목구멍으로 고기가 넘어가니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한입 가득 고기를 씹던 세종이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로 씹고 혀로 맛보고 목구멍으로 넘긴다. 옳거니, 소리도 그렇지. 세종이 무릎을 탁 치더니 급히 의원을 불렀어요. 전하,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사옵니까? 난 괜찮으니 어서 그림을 그려보아라. 네? 갑자기 무슨 그림을? 목구멍과 혀, 그리고 이 모양을 그려보아라. 소리가 나오는 기간이 궁금해서 그러니 서둘러라. 그러자 의원은 목구멍 안을 자세하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봐라, 비리부는 악공을 들라 해라.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실까? 내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악공을 불러왔어요.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먼저 가느다란 새 비리부터 불어보아라. 비리에서 소리가 어찌 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그러느니라. 세종대왕은 악공이 피리 부는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향피리를 불어보아라. 그 다음은 당피리. 그렇게 하루 종일 궁궐 안에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세종대왕이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러고는 느닷없이 다구는 소리를 냈죠. 거기요! 자, 모두 이 소리를 적어들 보시오. 하지만 신하들은 고개만 갸우뚱거리며 적질 못했어요. 그러자 이번에 세종대왕은 음메! 소는 소리를 냈어요. 임금님이 책만 읽으시더니 이상해지셨나 봐.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죠. 잭잭! 잭잭! 지지배배! 지지배배!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한자로는 그런 소리를 적을 수가 없사옵니다. 바로 그것이요. 한자로는 우리말을 모두 쓸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세상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노라. 신하들이 모두 놀라서 바라보는데 세종대왕이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안 아픈 데가 없었다. 의원들이 중국 의학책만 보고 병을 고치려더니 도무지 낫지를 않았지. 임금인 나도 이런데 가난한 백성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를 모아 책을 만들었지만 한자로 쓰여 있으니 백성들이 볼 수가 있겠느냐. 또 농사는 어떠하냐? 우리 땅에 맞는 농법을 정리해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었지만 한자로 쓰여 있으니 까만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라 정작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지 않느냐? 세종대왕은 물 한 잔을 꿀꺽꿀꺽 들이켜고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자, 이제 누구라도 이틀이면 깨칠 수 있는 쉬운 글자 한글이 여기 있으니 모든 백성들은 한글을 배워 읽고 쓰도록 하여라. 세종대왕은 말을 마치더니
그동안 밀린 잠을 자려는 듯 몇 날 며칠을 잠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고기밥상은 들락날락했지만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쿨쿨 단잠을 자는 동안 백성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편하고 또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이 만들어진 거랍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주도해서 창의적으로 만든 소리 글자인데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록되어 있대요. 우리 모두 한글을 사랑하고 바르고 예쁜 우리말을 사용하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